네, 2023년 4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알 출발합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정가운데 수요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숨 이렇게 쉬어가는 여유가 좀 필요할 때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던 일 멈추고 어디 짱박해서 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 유효상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통알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부분 비가 그치고 낮에는 어제보다 훨씬 따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낮까지 비가 좀 이어진다고 하네요. 비가 그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클 것 같으니까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예보됐습니다. 자, 서울이 오늘 낮 최고기온이 27도라고 하네요. 부산은 20도, 반면에 20도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쌀쌀할 것 같습니다. 20도면 회 먹기 좋은 날씨인가요? 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간만에 마스크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숨 한번 크게 쉬고 이렇게 출발하시죠. 그럼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 자 현재 시간 6시 32분 33분 돼가고 있는데요. 평소와 다름없이 이렇게 벌써 출근길에 대문 밖을 나서신 분이나 출근 준비로 분주한 분이시든 출근과 상관없이 이불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든 뭐 아무튼 오늘 유효상의 신통알이 수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19일 수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이게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간호사 짧은 치마에 이게 가슴 나오게 해서 성가대 만들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도대체 이런 인간이 어떻게 목사 소리를 듣는 건지 이거 누가 고발 좀 하면 안 되나요? 하여간 사랑제일교회 이름이 왜 사랑제일인지 정광훈이 왜 사랑제일이라고 하는지 대충 짐작이 좀 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민의힘 정광훈 추천 당원 981명에게 나가라! 뭐 이런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원을 아무 이유 없이 추천한 사람 때문에 나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정광훈 추종자들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도감청 의혹은 아주 작은 오해 극복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구석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작은 오해가 있었다고 이거 뭐 극복한다고요? 아무래도 윤석열이 그 장발장 신부님 흉내를 좀 내는 모양인데 완전 할렐루야입니다. 다음입니다. 막말 사과한 태영호의 뒤끝 장렬 역겨운 건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 양반 또 어제는 뭐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모양인데 참 자기만 살겠다고 형제자매 다 내팽개치고 자기만 이 호식하는 이 역겨운 인간. 참,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나 말고 북에서 그럽디다. 당신이 배운 북에서. 자, 다음입니다. 대구 북구 주민들이 홍준표에 이제 안 속는다며 삭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잔뜩 표줄 때는 언제고
머리까지 깎고 그러십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인데 대체 뭘 팔아먹었길래 이러시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7개월 만에 또 체육대회 개최로 술렁이는 기획재정부 직원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작년 10월에 체육대회를 3년 만인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 5월 달에 또 한다고 하네요. 자, 추경호 장관님은 체력이 좋은 걸까요? 출마를 준비하는 걸까요? 자, 답 나오죠. 다음입니다. 포르쉐 무상대여 박영수의 항변 특검은 공직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도 그렇고 사람이 낯짝이 두꺼우려면 이 정도는 두꺼워야 호의호식하고 사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뭐해? 뭐 아주 개자식들인데, 그죠? 다음입니다. 20대 여성이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음주 뺑소니에 의해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바로 몇 시간 전, 바로 몇 분 전 우리 옆에 있던 가족이, 친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진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동차란 흉기를 들고 있는 살인자가 맞습니다. 아주 개자식들 투입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특파원 구금 규탄 유엔 성명에 한국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뭐 국익을 위해 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쟁 물자는 지원 물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부족하다는 포탄 미국이 원하니까 막 퍼주고 이것도 패기 좋게 막 던지는 모양인데 과연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런 고민은 윤석열은 과연 할까요? 물론 나보다는 더 하겠지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 3개월 만에 공사 재개 속에 인부와 주민들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참 대한민국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도 또 없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뭐 저희가 외국 나가서 당하는 뭐 이런 서러움을 보복이라도 하는 걸까요? 자비의 불교, 사랑의 기독교, 천주교 이분들이 좀 나서야 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류세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일단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엄청 눈치가 보이기는 한 모양인데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계속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지적하고 비판하고 해야 국민 무서운 줄 안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여론조사 지지율은 공정성 탓! 이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지율 1%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니 많이 쫄리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왜 대통령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시는지 그냥 지금이라도 마음 편히 내려놓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속 편하게. 응?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돈봉투 법사위 긴급 질의 1시간 만에 철회했다는 게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혈의안 질의를 요구했다가 1시간 만에 급철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대야 전략마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앉혀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 치려다가 대치기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랬던 모양인데요. 이 밑장 빼기 하다가 손목 잘리느니 파토가 낫기는 하지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논란에도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에 못 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리스크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여파로 열사였던 민주당의 지지도는 이른바 전당대회 파장에도 되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반사이익이 있어도 여당은 반사이익이 없다는 거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를 리는 없고 하여간 이제는 똥볼 차면 그거 주소로 갔다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여나야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또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 탓. 이게 네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됐다며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19도 문재인 탓이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아니 그 와중에 그 세수가 들은 뭐 이 그 와중에 그 수백억 써가면서 용산으로는 왜 이사를 갔냐고. 그리고 또 용산 가서는 도감청 당하고 남탓하고 그런 것 좀 속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남탓 좀 그만하시지 그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 뭐 이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화 문재인입니다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며 사실상 현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소환하게 되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경고만 해서 될 일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취임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소환 당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제 마음 아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론조사 불신. 데이터 외면하면 선거 진다.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네. 지지율이 한 달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불신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제기하는 여론조사 불신론에 데이터를 외면하는 쪽이 항상 선거에서 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소통 운운하는 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1%짜리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얘기해놓고 그걸 한입 가지고 두 말 하려는 이게 더 부끄러운 짓 아닌가요? 하여간 부끄러운 줄 모른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정성호 전당대회 돈봉투는 기름값, 밥값 수준.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 놓은 돈봉투 의혹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거대한 일에 기름값, 밥값 수준의 돈이 오가는 세세한 사안까지는 뭐 몰랐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9천만 원 뭐 정도 되는 돈이니까 봉투가 20개면 한 4,500만 원 정도 뭐 수준이다 이건데요. 말하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뭐 듣는 국민들은 화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준표 시장 입 다물 테니 지지율 60% 만들라. 뭐 이게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지지율 폭락이 내 탓인가라며 그건 당대표의 무기력함과 최고위원들의 일단 실언 탓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 대표 경선에서 약속한 당 지지율 60% 만들어보라 뭐 이렇게 하면서 김기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참 열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뼈 때리는 공격하시면 김기현 대표 많이 아플 텐데 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여당 5.18 기념식 전원 참석한다가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전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5.18 기념식 전에 매듭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제주 4.3도 쌩까지요. 세월호 기억식도 쌩까지요.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한 모양입니다. 솔직히 속내는 김재원하고 다를 바 없으면서 참 김재원만 불쌍해서 어떡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공공요금 올리자니 총선이 걱정인 국민의힘. 이게 열 번째 소식입니다. 자, 정부가 올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 여당이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이후 보름이 넘었지만 인상과 동결 중 그 어느 쪽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진 모양입니다.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 감세 다 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 눈치 좀 보이는가 봅니다. 사람이 요래요래 눈치나 보면 그 절에 가서 새우젓은 좀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남들 보기 좀 남사스럽지 않을까요? 쪽팔린 줄 알아야지 말이야. 자, 오늘도 여기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공개 일정 비판적 여론이 딜레마. 이게 11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가 다양한 공개 일정을 선보이며 취임 초 조용한 봉사활동을 하며 사진만 배포하던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비판적 여론도 함께 커지는 게 대통령실의 딜레마입니다. 아내로서의 조용한 내조가 이런 거였어요. 하긴 덩치만 크고 방구만 달고 다닌다는 윤석열이랑 살면 어쩔 수 없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가끔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디어 혁신기구의 보수층 인사가 대부분이다. 뭐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출범한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융합발전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조선일보와 관련 있거나 보수 여권 친화적인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위원 20명의 대부분이 조선일보, TV조선 인사가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이 양반들 모여서 대체 무슨 얘기들 할까요? 한마디로 미디어 혁신기구는 개뿔, 미디어 윤심기구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뭐 안 봐도 비디오라는 걸 지들도 알겠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4달 9일 변론 시작. 이게 13번째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 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부 장관의 재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9일을 1차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헌재가 이후 파면을 결정하면 이상민 장관은 선거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안 보이니까 속이 다 시원하고 좋죠, 여러분? 이렇게 강제적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도 탄핵해야 할 사람 많지 않나요? 이것도 안 하면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 돈봉투 의혹 정치적 고려 없다. 이게 14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정근 사무부총장 수사 중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데 도감청 의혹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대통령실의 구원투수 같다는 건 뭐 여러분도 다 똑같은 생각 드시죠? 뭐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2년 전 이 전당대 사건이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건 영화 같은 얘기라 이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는 윤석열 지지율 하락에는 K
기시다도 책임 있다. 이게 15번째 소식입니다. 자, 서울 특파원 출신의 고미요지 도쿄신문 논설위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일본 정부도 일정 수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랜만에 조성된 한일 해빙 무드에 기시다 총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뭐 이건 것 같은데요. 아니 이미 반쯤 찬물에 가래침 뱉은 지가 오랜데 이제 와서 뭘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지 침이나 더 안 뱉으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이 윤석열이 기시다 앞에서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립유공자 국군포로 추모시설 생긴다는 게 16번째 소식입니다. 묘소가 없는 독립유공자나 미기환 국군포로를 위한 추모시설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생깁니다. 추모시설은 자손이나 묘소가 없는 독립유공자 등 7,600여 명을 위해 사업비는 9억 1천만 원 규모로 오는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 맞습니다. 환영할 일이고요. 자, 그런데 전쟁 통해 오늘 4.19라서 하는 얘기지만 국민 버리고 이 한강다리 깨부시고 도망간 독재자 이승만을 위해서는 뭐 490억? 이렇게 수백억을 쓴다면서 한 명을 위해서 7,600명을 위해서 고작 9억이 뭡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백선엽, 벤플리트 후손 윤석열 방미에 함께 한다가 17번째 소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미에 고 백선엽 장군과 6.25 전쟁에 참전한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 월턴 워커 장군의 후손들이 함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국제사회에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블랙핑크 엎어지고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 좋은데요. 기껏 꺼내든 카드가 친일 매국노 백선엽이라니 참 정말 인물이 없긴 한가 봅니다. 자, 윤석열이 그렇죠 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16개 차종에 한국 자동차는 제외. 이게 18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동차가 뭐 이렇게 포함되지 못하고 제외된 것에 대해 미국은 결코 악의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맞지요? 자, 미국과 우리 사이에 이런 조그만 오해가 있었을 테고 이것은 윤석열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자, 미국 가서 이거 꼭 해결하고 올지 우리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숭이 두창 2차 감염 사례 발생주의보. 이게 19번째 소식입니다. 엠폭스, 원숭이 두창과 같은 이게 같은 지역 안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2차 감염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클럽, 목욕, 숙박시설에서 엠폭스 고위험군의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안내문을 배포 중입니다. 성관계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가 또 과학 방역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자, 부디 이 성소수자 혐오의 빌미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할매들 간식이 2030의 인기 폭발. 이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도 치킨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지막 소식은 먹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 할메니얼 뭐 얘기 들어보셨어요? 할머니하고 밀레니얼 뭐 합성어인데 할메니얼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약과를 사먹는 젊은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CU는 압구정 카페, 이웃집 통통이와 협업해 출시한 약과가 5일 만에 초도 물량 10만 개를 모두 팔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약과 알고 보면 설탕 덩어리라서
당뇨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맛있으면 이 정도는 약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불평을 내놓으면서 위기를 탈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발 한랭 전선을 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프랑스에서 시작한 송영길발 황사의 영향으로 몹시 답답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유현상의 오늘 정치 기상도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모든 국가의 기초는 그 나라 젊은이들의 교육이다 라고 하는 디오게네스의 명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4.19 혁명 63주년 되는 날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4.19 혁명은 국민의힘이 국부라고 칭송하는 1960년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 시절 정권의 횡포가 극에 달하는 4월의 그 어느 날, 정확히는 4월 11일부터 26일까지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웠던 우리의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섰고 그 학생들의 무리에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 국민의힘의 국부, 제1공화국 독재 정권을 평화시위로 무너뜨린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부끄러우면서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오늘, 우리 모두 4.19를 기억하며 국민의힘의 국부 이승만은 다시 없을 치욕의 독재자로 다시 명명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오늘 4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순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박예슬의 톡터뷰, 오후 3시 김태용 백자의 싸다구, 그리고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출근길, 아침 7시가 3분 전, 2분 전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상의 신통알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침의 시작이 기분 좋으면 하루가 즐거운 것처럼 저 유효상의 신통알이 여러분의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유효상의 신통화는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뜻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분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G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